며칠 전에만 해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하는 말이 등장해서 며칠 동안 저희가 굉장히 즐거웠었지요. 이러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분인데요.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마리 퀴리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어하시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제가 퀴리 부인이라고 답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퀴리 부인으로서 알게 되었다가 10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된 마리 퀴리라는 여성 물리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벨상에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시죠. 여성으로서. 근데 사실 물리학상 말고도 물리의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모든 것을 통틀어서 노벨상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수상을 하신 여성 이 바로 마리 퀴리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리 퀴리 하면은 항상 또 따라 붙는 게 과학으로서 서로 다른 두 분야인 물리랑 화학에서 노벨상을 연달아 받으신 분으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하신 분이 또 마리 퀴리이십니다. 노벨상을 떠나서도 사실 이분이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최초의 여성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분이 마리 퀴리인데요. 대부분의 여성 물리학자에게는 마리 퀴리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닮고 싶었던 롤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 퀴리가 당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어머님과 아버님, 부모님 모두 교사이기는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는 당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의 상황에서 좀 애국자적인 마인드로 학생을 지도하다가 결국은 실직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지만 당시 여학생을 받아주는 대학교가 없어서 파리까지 유학의 길을 떠나야 했고 하지만 불행한 가정 형편상으로 6년간 남의 집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야 했지요. 그 덕분에 24살이 되어서야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대학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마리 퀴리가 1903년에 노벨상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에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분은 우라늄을 발견한 베크렐과 그 마리 퀴리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 딱 두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와의 공동 업적인데 혼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반발을 피에르 퀴리가 노벨위원회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마리 퀴리가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당시 훌륭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으로서도 그 사회에 굉장한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에르의 정의감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성 노벨 수상자, 물리학 수상자를 보기 위해서 60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 것 같습니다. 1963년이 되어서야 두 번째 여성 수상자가 등장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엔 좀 더 빨리 세 번째 수상자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재작년 2018년이 되어서야 세 번째 수상자가 등장하니까 60년, 거의 60년을 기다려서 또 여성 수상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한 뛰어난 여성 물리학자가 과연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55년에 두 명의 이론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소위 반전성 깨짐이라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험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도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상대성 이론이 실험도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전효과와 그외 여러 업적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조별상 수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반전성 깨짐 같은 경우도 두 명의 예측한 이론 물리학자 외에 이를 실험으로 확인한 마담 우로 잘 알려진 우 첸싱이라는 여성 물리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상자에서는 이 마담 우는 결국은 배제되었고요. 이론 물리학자 두 분만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차별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가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교수들도 세간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주변에는 소수, 여성이기 때문에 소수로서 겪는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 여성들 본인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언컨셔스 바이어스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여성 과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뮤지컬 마리 키리를 통해서 마리 키리의 열정과 그분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고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과학자로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길을 저도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뮤지컬 마리 키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